안녕하십니까. 에드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우선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교재를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불어 에드형닷컴에 가입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 그리고 응원해주는 우리 회원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교재가 초판이다 보니까 기준이 지금 2016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판이다 보니까 오타가 많다. 그래서 미리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했고, 그리고 그 오타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 강의를 해보니까 오타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타를 수정하기가 좀 버거운 단계가 온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타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빨리 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를 구매해주신 분들이나 우리 회원님들이 공부하는데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아, 그래, 오타 수정지. 요거를 만들어 드리면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오타 수정지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타 수정지는 어디서 다운을 받냐 하면은, 우선은, 자, 여기, 에듀강닷컴. 자, 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자, 에듀강닷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무료 동영상에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6강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6강 1과 동력까지 촬영을 마쳤고, 그 전까지는 수정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수정지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첨부 파일 여기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오타 수정지 해서 1602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날짜예요. 16년 2월 24일.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고요. 그래서 오늘 수정된 따끈따끈한 수정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수정지 설명 끝나고 제가 여기 7강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7강이 업데이트 되면 당연히 그 7강의 오타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수정지에 수정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날짜가 업데이트 되고. 그러면 이 수정지를 다운받아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수정지를 다운받으시면, 자, 내 PC에 저장하기 요거 있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타 수정지 보시면은요, 오타 수정, 16년 2월 24일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교재 명칭과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열어보면, 자, 요렇게 나오죠. 자, 교재를 구매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초판이다 보니 오타가 많이 발생되네요.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교재 제목이 나와요. 공전행동 기계 기능사 실전 필기 강진규 저자가 저거 오타 수정지 해서 나오죠. 그래서 챕터 2 기초 열역학. 자, 이게 어느 부분이냐? 강의를 미리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밑에부터 챕터 1 냉동 기초 및 수학 기초. 그리고 밑에 챕터 2 기초 열역학 해서 나오는데, 챕터 1 같은 경우는 오타가 많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챕터 1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챕터 2부터 오타가 발견됐기 때문에 챕터 2부터 뭐 1, 2, 3, 4, 5, 6 해서 제가 6강까지 지금 촬영이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1, 2강. 그래서 1 단위 압력 온도, 2 단위 압력 온도, 11에서 14페이지, 15에서 16페이지, 이게 어디예요? 11에서 14페이지, 14에서 16페이지. 자, 요두 강의죠, 두 강의. 요두 강의에 대한 오타 수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1강, 2강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나오는 오타분은 수정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1, 2강에 대한 오타가 12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뭐 12페이지 단위 차원에서 킬로그램 포스는 킬로그램 메타에 세크 자승 분의 미터 돼 있는데요. 여기에 세크 교재 보시면 초판에 보시면은 세크 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크 자승이 빠져 있음. 그러면 세크 자승을 추가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이쪽 빨간 것만 볼게요. 킬로그램 매스 퍼 미터 세크 자승 돼 있는데 미터 위에 자승이 빠져야 됨.
그럼 초판 교재는 미터 자승에 미터의 자승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자승을 빼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교재를 수정하고 강의를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 거 한번 볼게요. 최근 거 뭐 일과 동력. 일과 동력 한번 봅시다. 일과 동력. 오타가 있나 없나. 그래서 수정지를 열어가지고 자 14페이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1, 2강에 대한 내용일 거고 보시면 3강 자 3강 내려가다 보니까 3강 같은 경우는 오타가 없으므로 제가 오타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일과 동력 한번 볼게요. 일과 동력 26에서 28페이지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일과 동력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6강 그러면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책을 딱 펴고 자 여기 페이지 표시 나오죠. 26페이지를 편 후에 요 내용을 찾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그래서 1의 열당량, 열의 열당량 검은 글씨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빨간 글씨 있어요. 이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에 메타돼 있는데 이 열의 일당량이란 말이에요. 열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미터 퍼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바뀌었죠, 자리가. 요 단위는 뭐예요? 1의 열당량 단위란 말이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미터.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칼로리도 수정해 준 후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수정을 해뒀습니다. 왜? 제7강을 찍기 위해서. 제7강 열역학 용어 정리 밀도 비중 비체적 원자와 분자 29에서 31페이지인데 29페이지에 오타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교재에 나오는 오타죠. 그래서 탄소 12의 질량 해서 탄소 C의 분자량은 10인데 이 탄소를 나타내는 C만 존재해야 돼요.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C. 그래서 10이라는 걸 생략시켜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12 지워주세요. 그 12가 오타라는 거예요. 12. 그래서 12를 지워준 후에 교재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탄소 원자 C의 질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탄소 원자 C12의 질량 물론 초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정도 개정이 되다 보면은 아마 오타가 거의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초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2016년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시청자분들 그래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2016년 지금 현재의 교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빨리빨리 시정을 하고 오타를 고친 후에 봐줘야 가뜩이나 모르는 내용 덜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오타가 있으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런 제가 오타 수정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는 거는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그래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들을 때 딱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7강 오타 수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1, 2, 3, 4, 5, 6강이 지금 업데이트가 돼 있다라는 말은 오타 수정지도 거기에 맞게 업데이트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타 수정지는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준비하면서 발견한 오타를 수정하고 그 수정지를 업데이트한 후에 강의를 촬영한단 말이에요. 고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수정지를 매번 다운받아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죠. 이 수정지는 계속 수정이 돼서 업데이트되며 업데이트되는 날짜는 요 16년 2월 24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계속 바뀌겠죠. 업데이트하면서 그 업데이트 날짜를 제가 업데이트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요거를 지우고 업데이트 날짜 수정된 그 원본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수정을 해주신 후에 제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덜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타 수정지는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더불어 이 초판에 오타가 많이 발생된 점 당연히 제 부주의겠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좀 애교스럽게 봐주시고 최대한 제가 강의 잘 준비해서 좋은 강의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댓글 한번 추천 한번, 구독 한번 이런 게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재밌어하고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욱 열심히 하는 강쌤 되겠고요. 저는 또 이제 7강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